제가 지난 대선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이 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과 정교조라고 내가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하나 덧붙인다면 종북좌파들이죠. 이 3대 세력들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있다. 그런 주장을 지난 대선 때부터 해왔습니다. 정교조 부산지부 유튜브 채널에서는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법의 노조 취소 이렇게 외쳐보자 구호를 선창을 하고 5살인 거의 자녀가 법의 노조 취소해라 따라 외치는 동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려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죠.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정교조 교사들이 대중가요의 가사를 이젠 끝장내리 정교조 탄압이라고 바꿔 부르고 그 아이는 타악기의 일종인 잼버리를 두드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젠 하다하다가 정교조가 어린애들까지 동원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진국이라면 이런 짓을 하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지난달 정교조 법의 노조 취소 릴레이 민원 제출 투쟁 과정에서 정교조 기관지는 강원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200일 넘게 점심 급식 단식 중이며 교실 한쪽에 정교조 법원에서 취소 노동 기본권 쟁취 해직 교사 복지 입시 폐지 구호를 붙여놓고 학생들이 물으면 그 뜻을 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교조 막장 드라마 제2탄은 민족문제연구소 발간이 친일 임명사전을 기준으로 친일 잔재 청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해방이 된 지가 우리가 지금 8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친일 잔재 청산을 하려면 이 정권의 실세들의 부모들은 일제시대에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부터 잔재 청산하는 게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누구 아버지는 금융조합 서기를 하고 누구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헌병대에 있었고 또 누구 아버지는 일제시대에 자기까지 받았고 그런 사람이 친일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일제시대에 한 가지 못하고 협조했다는 것을 모조리 친일로 몰아가지고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도 친일 잔재 청산을 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옳은가? 나는 그런 식의 친일 잔재 청산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스페인은 무어족의 700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노르웨이는 덴마크의 또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거의 얽매여서 서로 원수처럼 어르렁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제 36년에 지배를 받았다 했더라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분명합니다. 국력이 쇠약해지면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무능하면 나라가 뺏기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협력해서 미래에 대비를 해야 할 때인데 걸핏하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세력들 내 쭉 보면 자기 아버지들이 일제시대에 친일 행각이 뚜렷한 사람들이 지난번에는 내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 부친은 일제시대에 징용 끌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저보고는 친일 운운 할 수가 없을 것이죠. 또 친일 할 수도 없고요. 이젠 그만하자. 미래로 향해서 나가자. 걸핏하면 친일을 프레임을 보수 세력한테는 씌워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치 도구의 선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행위는 이젠 그만하자. 꼭 그렇게 하려면 본인들 부친들의 과거부터 한번 돌아보자. 그렇게 되면 그만 못할 겁니다. 일제시대에 금융조합이나 뭐 농협에 있고 뭐 일제시대에 있었던 사람은 다 친일한 사람들이죠. 일제시대 공직자들 다 친일한 사람들이죠. 일제시대에 조금이라도 돈 있고 행세했던 사람들 다 친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소모적인 행위를 그만하자. 그런 말씀을 오늘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정교조의 이러한 작태가 대한민국 어린이들, 젊은 학생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관과 그리고 정서를 삭막하게 하고
왜곡되게 한다. 그래서 지난 대선 이래 저는 이 나라를 멍들게 하고 망치는 세력 중에 강성노조, 정교조, 그리고 종북좌파들, 이 3대 세력을 이야기해 왔던 겁니다.